경력 15년째 있지만 무관중은 처음 해봤어요. 저희가 응원을 할 때 팬 여러분들한테 얻는 그 에너지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많은 걱정을 했는데 글을 남기면서 열심히 응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함께 이 장소에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응원을 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어요. 경력 15년째 있지만 무관중은 처음 해봤어요. 근데 하지만 무관중 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V를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감을 줄 수 있도록 응원가도 틀고 그 현장감이 또 선수들에게는 집중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관중이 아니고 유관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습경기에 무관중 랜선 응원을 저희가 처음으로 했어요. 빨리 없어져야겠지만 하는 날까지는 좀 야무지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같이 해요. 이런 점이 아마 다른 팀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응원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같이 응원합시다! 음악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죠?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야구장에서 함께 열심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구장에서 만나요. 안녕.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기다릴게요.